돌이켜서 생각했지. 우리 모든 것을 다 돌아가야만 한다면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너가 나를 진짜 과연 사랑하긴 했을까? 그때 우리 날 어떤 거 어디 갔을까? 말은 뱉기 쉽고 상처는 더 깊어 서로를 밀어내기에 바쁘네. 아무 말도 이제 나는 할 수 없게 돼버린 걸 어떡해. Yeah. 너는 정말 없어도 돼. 내가 너는 없어도 돼. 항상 내가 있던 그 시간 그 옆자리 모든 곳에 이제 너는 없어도 돼. Yeah. O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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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e, two. 다시 한번 생각해도 나의 마음은 여전해. 더는 너에게 줄 수 있는 게 사랑은 아닌 듯해. 마주치는 날이 와도 돌아갈 수 없기에 우린 불이 꺼진 채 차갑게 식어버렸네. 말은 뱉기 쉽고 상처는 더 깊어 서로를 밀어내기에 바쁘네. 아무 말도 이제 나는 할 수 없게 돼버린 걸 어떡해. Yeah. 너는 정말 없어도 돼. 내가 너는 없어도 돼. 항상 내가 있던 그 시간 그 옆자리 모든 곳에 이제 너는 없어도 돼.
별빛은 향긋해 나는 취하고 싶은 매일 나의 앞을 지나칠 때 너의 향기에 난 움찔해 너는 차원이 다른 느낌 내게 주고 있어 무심하게 날 바라봐 너가 내게 준 사람들과 나의 품속에 스며드냐 모든 순간에 가득 남아 너를 계속 떠오르게 해 Use my life love .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콜드나잇 30번째 에피소드 제가 오늘 첫 번째로 들려드릴 곡은 기리보이가 피처링한 다운의 기억 소각입니다 안녕하세요 콜드입니다 4주 연속으로 이렇게 생방송을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벌써 콜드나잇이 30회를 맞았다고 합니다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방송을 하니까 지금 약 6개월 정도 진행을 한 것 같은데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여러분들과 재미있는 추억 많이 쌓으면서 콜드나잇을 이어갈 테니까요 계속해서 많은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네 지난주 제 그 진상 해프닝 이후 제가 그 인성 씨를 진성님이라고 잘못 불렀다가 그 청취자분들이 진상 씨라고 진상 부렸다고 해가지고
이런 뭐 일도 있었고, 제가 웃음을 참지 못했던 잠깐 병이 걸렸어가지고. 그러고 나서 뭐 팬분들은 다행히 재밌어 하신 것 같아서 했지만, 저는 이제 좀더 프로페셔널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은 좀더 그런 일이 절대 없게끔 할것 같고요. 여기 대본에 최근 즉석으로 여러 콘텐츠를 프로답게 진행했는데 프로 다 왔나요? 요즘 호스트로서 스스로에게 점수를 준다면? 글쎄요. 여러분들 몇 점인 것 같으세요? 호스트로서. 제가 볼 때는 그다지 높은 점수는 아닌 것 같고, 좀더 저희 그 유누님처럼 되기 위해서 제가 열심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노래 한곡 듣고 바로 첫 번째 사연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리엘 라바스의 비터스윗 같이 듣고 올게요. 안녕하세요. 콜드씨, 골드나이 PD 이인성입니다. 아마 사연 읽는 시간인 줄 아셨겠지만 저희가 이렇게 깜짝 이벤트를 하나 준비해 봤는데요. 골드나이 30회를 맞이해서 축하 메시지를 이렇게 남기겠습니다. 일단 제가 태어나서 이렇게 남자분에게 이런 메시지를 남기는 게 처음이라 좀 어색하고 약간 이렇게 이 시간이 끔찍하기도 한데 일단은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남들은 다 100회를 축하하는데 우리는 30회를 축하하는 게 약간 좀 소박하긴 하지만 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라 생각하고, 그러니까 네이버 나우와 종신 계약을 쭉 하는 걸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30회 동안 늘 고생해 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생방 때 지각하지 마시고, 마지막은 농담이고요. 네, 앞으로도 계속 잘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콜드나잇의 감성 책임자 재은 작가입니다. 벌써 콜드나잇이 30회를 맞았어요. 축하드리고 앞으로 300회, 3000회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시리라 믿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콜드나잇을 통해서 청취자분들 그리고 콜드님의 팬분들과 재미있는 추억 많이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어요. 파이팅! 콜디, 안녕하세요. 저는 콜드 덕분에 어렵병 없는 월요일을 30번이나 보냈어요. 이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30회 축하 메시지를 콜드나잇 4행시로 준비해봤어요. 콜! 콜드 오빠에게는 별도 떠드릴 수 있고, 제 장기도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라디오, 잇. 2000회, 3000회까지 생방으로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저는 오빠 목소리 들을 때마다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은 음악 많이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콜드 팬분들, 당일 저 포함해서, 희소 오빠 칭찬 진짜 많이 사랑하고 아끼는 거 아시죠? 이번에 단콤만 기다릴게요. 그럼, 안녕! 콜디 안녕. 콜드나잇 30회 너무 축하드려요. 축하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요즘 밖에 못 나가니까 이렇게 콜드나잇으로 광합성을 하곤 하는데요. 정말 아주 감사하고 사랑해요. 콜드 오빠 30회 너무 축하드리고 노래해주셔서 감사해요. 항상 위로받고 있어요. 사랑해요. 콜디 안녕하세요. 오늘 콜드나잇 30회차 정말 축하드립니다. 처음에 콜드나잇 시작했을 때 집중해서 들으려고 월요일마다 야자 3교시를 빼먹고 일찍 집에 갔었는데, 그만큼 이한 시간이 저한테는 너무 기다려지고 너무 즐거운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 100회, 200회도 같이 축하할 수 있게 되면 정말 좋겠고, 그때까지 콜드나잇 쭉 해주실 거죠? 건강 잘 챙기시고 항상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와. 와, 대박이다. 와, 저 진짜 몰라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와,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와, 저 이벤트는 처음 받아보는 것 같은데, 살면서. 와, 이런 기분이구나. 아, 뭔가, 온도가 좀 올라가는 것 같아요, 몸에. 아,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사연 당첨되신 분들과 저희 제작진분들께서 이렇게 감동의 어떤 음성 메시지를 이렇게 남겨주셔서, 아, 진짜 깜짝 놀랐어요. 좋게 엄청 들으면서 너무 감사하고, 약간 감동이고 약간 이러네요. 아, 네, 앞으로도 진짜 콜드나잇을 위해서 이렇게 힘써주셔서 감사드리고, 늘, 더 좋은, 콜드나잇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리고 그 음성 메시지 보내주신 우리 사연자분
곡들도 너무 목소리가 너무 다들 귀엽고 중간에 애기도 있는 것 같던데 맞나요? 아 너무 귀여워가지고 아무튼 다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 살면서 이벤트를 처음 거의 받아보는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아무튼 굉장히 훈훈하네요. 여기 히터 틀어놓은 거 아니죠? 감사드리고 네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와우 오케이. 아 오늘 굉장히 저 이렇게 딱 초집중하려고 했는데 와 완전 거의 멘붕 감동의 멘붕. 오케이 가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콜드입니다. 4주 아 잠시만요. 아 3페이지 오케이 죄송합니다. 아 사연이 여기였는데 오케이 사연 첫 번째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콜드님. 저는 영화감독 이꿈이에요. 처음엔 왕가위 감독의 영화를 보고 나도 저런 좋은 영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에 꿈을 꾸게 되었는데요. 어느 순간 제가 성공한 감독들의 모습만 생각하면서 내 꿈이 영화감독이라는 그 사실 자체에 빠져있는 것 같더라고요. 한 번은 엄마가 그 저한테 가장 좋아하는 영화가 뭐냐고 물어보셨는데 대답을 못했어요. 영화를 정말 많이 봤는데도 제일 좋아하는 영화가 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올해 대학교 입시와 더불어 큰 과제가 하나 생긴 것 같아 마음은 무겁지만 순수한 마음으로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의 하나라고 생각해요. 콜드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영화는 뭔지 궁금해요. 노래는 그랜트 리 버팔로의 모킹 버스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사연과 시청곡을 보내주셨네요. 꿈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담긴 사연이었습니다. 대학교 입시를 앞두고 계신 걸 보면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가시는 것 같은데 진로에 대해서 깊이 있는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영화감독이 꿈이신데 성공한 감독들의 모습만 생각하면서 내 꿈이 영화감독이라는 그 사실 자체에 빠져있는 것 같다 라고 하셨는데 여기 보니까 배우가 꿈이신 분이 있는데 감독님 되면 연락 좀 달라고 벌써 이렇게 또 좋은 커뮤니티가 형성이 된 것 같네요. 여기서 큰 과제라는 거는 가장 좋아하는 영화가 뭔지에 대한 거겠죠? 근데 참 이런 게 진짜 어려운 것 같은 게 저한테도 인생 음악, 인생 영화가 뭐냐 하면 저는 진짜 못 고릅니다. 저는 밥도 잘 못 골라서 인생 영화를 고르기가 어려운 이유는 인생 영화를 정할 수 있는 순간은 아 이제 곧 죽을 때가 됐다 싶을 때 정할 수 있지 않을까요? 왜냐면은 당장에 이번 달 말에 개봉하는 영화가 제 인생 영화가 될 수도 있고 다음 달에 발매하는 어떤 아티스트의 앨범이 또 인생 앨범이 될 수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그리고 제가 막 할아버지 됐는데 20살짜리 어떤 아티스트가 낸 앨범이 저한테 인생 앨범으로 남겨줄 수도 있고 예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못 그릅니다. 어쨌든 근데 뭐 그 올해 영화 뭐 이렇게는 좀 정하기가 좀 쉬운 것 같아요. 올해 봤던 것 중에 베스트 뭐 이런 거 는 되게 쉬운 것 같은데 작년에는 제가 진짜 영화를 많이 못 봐서 작년에는 진짜로 기생충이 저한테도 가장 인상 깊었었던 것 같고 현재 기준의 인생 영화 이런 설정은 굉장히 좋네요. 현재 인생작 현재 인생작 근데 아직 모르겠어요. 영화 좋아하는데 좋아하는데 아직 모르겠습니다. 영화를 볼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가 무엇인지 저는 미장센인 것 같아요. 미장센 그리고 저는 대사도 되게 많이 보는 편이에요. 대사와 캐릭터 그리고 당연히 뭐 OST 음악도 진짜 중요한 것 같고 네 근데 저는 영화 보면 항상 영화를 무조건 따라하거든요. 따라하고 싶은 게 많은 게 정말 이게
좋은 인상이 깊다는 게 아닐까. 저는 무조건 좀 인상 깊은 영화가 딱 있으면 나와서 한 3, 4시간 동안은 그 영화의 명대사를 따라하거나 아니면 특정 캐릭터를 계속 따라해서 친구들이 그만 좀 하라고 할 때까지 따라하는 편입니다. 네. 제가 성대모사를 진짜 잘하거든요. 네. 몇 가지 해드리고 싶은데 좀 부끄러워서 안 될 것 같고 어쨌든 네. 고등학생 콜드는 꿈과 진로에 대한 확신이 있었는지 저는 확신이 어느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뭔가 하고자 하면 어우 죄송합니다. 이거 뭐 이렇게 옆에 옮겼는데 감사합니다. 고등학생 콜드는 꿈과 진로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 뭐 이렇게 내가 뭘 하고 싶다 싶으면 집요하게 그거를 알아보고 그거를 이루기 위한 어떤 길을 엄청 상세하게 짜는 편이어서 네 그런 것 같고 가수를 꿈꾸게 해준 그 시절 가장 좋아했던 음악 혹은 롤모델이 있었는지 롤모델 롤모델 그 시절에는 저는 한국 아티스트와 외국 아티스트 좋아하는 게 방향이 정말 많이 달랐는데 외국 아티스트는 저는 어릴 때는 정말 카니 웨스트를 정말 좋아했습니다. 카니 웨스트랑 퍼렐을 가장 좋아했던 것 같아요. 뭔가 전방위적인 거를 이렇게 다 다루고 좀 전반적인 어떤 거를 좀 다룬다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항상 이게 최전선에서 뭔가를 시도하고 아방가르드 한 거죠. 카니 웨스트가 특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엄청 영향을 많이 받았고 예술적인 부분에서 그리고 어떤 한국인으로서는 저는 유재하 선생님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제가 많이 듣고 가장 많이 들은 한국 앨범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사연자분께 지금 하고 계신 고민이 순수한 마음으로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 중 하나라고 생각하신다고 했는데 정말 건강하고 또 성숙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서 너무 멋있고요. 원래는 오늘 신청해주신 노래를 틀어드리려고 했는데 이 노래가 음원 사이트 등록이 안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신 그랜트 리 버팔로의 The Shining Hour를 틀어드리겠습니다. 이어서는 영화 블랙팬서 OST 앨범에 수록되었던 조지 스미스의 I Am 같이 듣고 올게요. 사연 들어가기 전에 두 번째 사연 들어가기 전에 채팅 좀 읽어볼게요. 우선은 제가 방금 그 뭐지? 글자 수 제한이 있나 봐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쭉 길게 여기로 사연 보내면 되신다고 적었는데 안 보이는 것 같아서 했더니 어떤 갤럭시 쓰시는 분은 잘 보인다고 안 잘리고 아주 인상 깊은 갤럭시의 기술 과연 어디까지인 것인가 저는 네, 매일매일 놀랍니다. 갤럭시와 함께하는 저의 일상 궁금하신가요? 네, 어쨌든 그 아마 이제 앞으로 이번 주에 나온 제 그 브이로그가 올라갈 거거든요, 여러분. 그때 제가 어떻게 갤럭시 제품들을 쓰고 있는지 살짝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번 브이로그는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어차피 곧 공개가 될 거니까 많은 분들이 그 MBTI를 얘기하셔서 MBTI를 하는 게 아마 올라갈 거니까 예 네, 많이 봐주시고 곧 올라갑니다. 아마 뭐 언제 올라가지? 아무튼 MBTI는 제 브이로그에서 확인하시고 구독,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은 얼른 누르시고요.
네, 그럼 두 번째 사연 가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 3학년을 향해 달리고 있어요. 한참 달리고 계시겠네요. 1학년 때부터 밴드 동아리 활동을 해왔는데 3학년이 되고 제가 리더가 되어버렸어요. 저는 최대한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잘하고 싶은데 과연 제가 잘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덜덜덜 과로하고 덜덜덜 있네요. 어깨가 무겁네요. 이러다 어깨가 무너지면 어쩌죠? 와, 팀원들에게 좋은 모범이 되고 항상 무겁지 않게 분위기를 풀어주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인생 선배, 리더 선배로서 인생 새내기인 저를 위해 조언해주세요. 감사합니다. 혹시 그 제가 애기라고 생각했던 분이 이분 맞나요? 왠지 이분 목소리실 것 같은데, 중학교 3학년이시면. 아니 이런 귀여운 사연이 도착을 했는데요. 여기 3학년이 되고 제가 리더가 되어버렸어요 하고 점점점이 있어요. 이게 너무 귀여워. 아니, 제가 리더가 되어버렸어요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밴드 동아리에서 리더가 되셨다고 했는데 너무 축하드리고, 리더로서 활동을 하는 게 처음이실까요? 처음이라면 좀 부담이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앞으로 살다 보면은 뭔가 리더가 돼야 된다는 게 불가피하게 계속 있을 거예요. 요새는 막 일하는 데에서도 프로젝트 리더들이다 이렇게 딱 그 프로젝트에 있어서는 여러 사람이 돌아가면서 리더 역할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그 리더십을 발휘하는 기회도 주어지고, 좀 그 안에서 그 맡은 바 책임을 조금 더 이렇게 경험을 하는 어떤 그런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중학교 때 이런 시작이 자신이 리더로서의 성향이 어느 정도 있는지 알아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좋은 리더가 되기 위해서 인생 선배로서 제가 그래도 이분한테는 제가 그래도 인생 선배로서 얘기하기에 어느 정도 갭이 좀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자면, 저는 어릴 때부터 좀 저도 성격이 뭐 이렇게 나서는 걸 좋아하진 않았는데 뭔가 그런 게 주어지면 이게 되게 책임감이 좀 생겼던 것 같고 좀 사명감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더 노력하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뭔가 똑같이 제 집 가니까 나도 가야지 이게 아니고, 밴드 연습하고도 한 번 더 그 이렇게 다 집 보내고 한 번 더 이렇게 악기들을 매만지는 시간, 불 살짝 꺼놓고 약간 연극이 끝나고 난 뒤 같은 음악을 틀어놓으시고 그런 시간을 보내는 게 사실 리더죠. 어떤 모두가 퇴근하고 약간 이 노을 질 때쯤에 딱 이렇게 내일은 더 이런 연습을 주도해봐야겠어 이러면서 다짐을 하고 그러는 어떤 그런 거죠. 인생 댓글에서 인생 팀플 조장 피하자고 인생 선배님들이 뭐 이런 댓글도 많이 남겨두시고,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밴드 리더면 딱 그 너 마셔 하면서 딱 음료수도 미리 사놓고, 이 음료수는 공동경비가 아닌 내 용돈으로 한다 딱 이렇게 이거 내가 사는 거니까 편하게들 마셔라 해서 딱 좀 좋은 음료수로 딱 사고, 너무 공동경비에 목매지 마세요. 개인 경비를 쓰면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게 결국은 이 자본주의 세상에선 그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끔씩 뭐 드럼 친 친구가 너 드럼 스틱 자 여기 애기가 돈이 어디 있냐고. 그 애기니까 그쵸. 부모님한테 부모님 엄마 찬스 쓰는 거죠 이럴 때. 해가지고 딱 해주시고 그러면은 이제 자연스럽게 와 뭔가 저 친구는 좀 우리를 이끌고자 하는 에너지가 있다 그러면서 열심히 하게 되고 그러지 않을까. 또 요새 음성 메모 잘 돼 있으니까 팀원들에게 얘기하지 않고 음성 메모로 딱 조용히 켜서 합주 다 녹음해놓고 혼자 듣는 거죠. 그래서
딱, 너 그 비파트 넘어가는 거기 드럼, 너무 제가 드럼만 뭐라고 하나요? 아무튼, 드럼 너 좀 잘해라. 이런 식으로 해서 격려도 해주고. 예, 뭐 그런 거죠. 이 정도입니다. 제가 그래도 그, 밴드는 어느 정도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예, 어느 정도 그, 드릴 얘기가 좀 많은 것 같고, 웨이비 설립 당시 사연자분처럼 주변에 조언을 구했던 상대가 있었는지, 조언을 구했던 상대 굉장히 많아요, 저는. 굉장히 많은데, 기억이 나는 거는, 우선 제가 너무 감사드렸었던 형님들인데, 우선 박재범 형님도 만났었고요. 그 굉장히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셨고, 지아코 형도 만났었고요. 그리고, 에피카의 형들에게도 살짝 여쭤보았었고, 코쿤 형한테도 얘기도 많이 했었고, 밀리키 형이랑도 얘기했었고, 딘 형, 크러쉬 형, 이렇게 되게 많은, 제가 제 기준에서 너무 잘 그동안 해왔던 형들과 많이 대화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많이 조언도 해주시고 엄청 응원을 많이 해주셨었어요. 그래서 엄청 제가 잊을 수 없는 말들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또 힘을 내서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저도 제 위치에서 열심히 하는 모습을 또 보여드릴 수 있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밴드 동아리의 리더가 되셔서 걱정을 하고 계신 우리 애기 사연자분과 이렇게 고민하면서 준비하고 계신 만큼 좋은 팀원들과 멋진 밴드 생활을 이끌어 나가실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제가 들려드릴 노래는 솔란지의 라이즈라는 곡이고, 사연자분께 앞으로 밴드 동아리를 잘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응원하는 노래를 지금 채팅창 댓글에서 추천해주세요. 바로 한 곡 골라서 틀어보겠습니다. 그럼 추천곡 먼저 듣고 올게요. 네, 그 주인님이 추천해주신 새소년의 긴 꿈 듣고 오겠습니다. 네, 세 번째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콜디. 저는 고1 여학생이에요. 저는 학원에 다니지 않고 혼자 공부하는데 매일 공부를 하면서도 잘하고 있는 건지 생각이 들고 꿈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막연한 누군가와 저를 자꾸 비교하게 돼요. 또 제가 선택한 학교가 쉽지만은 않은 학교여서 더 불안하고 점점 제 자신을 못 믿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그럴 땐 콜류님의 음악을 들으면서 힘을 내곤 하는데요. 혹시 콜류님도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으셨는지, 있다면 어떻게 이겨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아, 그리고 3월 16일이 제 생일이라 사연 읽어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듣는 희소오빠 팬분들 모두모두 행복하세요. 아, 물론 오빠도요. 네,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네, 생일 선물로 깜짝 전화 연결이 준비되어 있다고 해서 제가 만나보겠습니다. 김진선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오, 안녕하세요, 진서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소개요? 네, 사연자분 소개 간략하게. 네, 저는 김진서입니다. 안녕하세요, 진서씨. 네. 오늘이 생일이신 거예요? 네. 아, 정말요? 그러면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진서의 생일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네, 오늘 생일이셨는데 어떻게 보내셨나요? 맛있는 거 좀 드셨나요? 맛있는 거는 어제 먹고 오늘은 그냥 있었어요. 아, 맞네. 일요일 날 좀 생일 파티 같이 했겠네요. 맞아요. 그리고 오늘은 학교를 갔나요? 지금 학교 안 가죠? 네. 학교 안 가면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으세요? 집에 있어요. 그럼 오늘은 집에서 뭐 하셨나요? 오늘 미드 봤는데. 미드. 오케이, 오케이. 사연에서 선택한 학교가 쉽지만은 않은 학교라고 하셨는데, 혹시 가능하시면 어떤 학교인지 공개가 가능한가요?
안 될 것 같은데. 아, 안 될 것 같다고, 여러분. 안 될 것 같다고 합니다. 그럼 혼자서 공부하는, 사연자분에게 불안감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추천, 해드리자면은, 저는, 이게 불안하신 이유가, 어떤 게 불안하신 거예요? 일단 쉽지만은 않은 학교여서. 네, 그런, 남과 뭔가 비교하게 되니까. 누구랑 보통 비교하세요? 주변 친구들이나. 주변 친구들. 네. 근데 고등학교 1학년이시구나. 그러면 매일 공부를 하면서도 잘하고 있는지. 일단 이거는 제가 볼 때 본인을 진짜 믿는 게 정말 큰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저는 되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본인을 더 이렇게 자신 있게 믿어주시는 네. 게,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안 믿으면 사실 세상이 본인을 믿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본인이 본인을 일단 믿어야 진짜 그게 실제로 이루어진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남들이 어떻게 하는 거, 뭐 남은 지금 어디에 있고 어떤 위치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 건 진짜로 나중에 앞으로 점점 중요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좀 더 본인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좀 더 집중하면 되는데, 혼자 공부하시는 거에 있어서 그런 확신이 더 생기려면 우선 그냥 나는 내가 혼자 이렇게 공부하지만 주도적으로 이렇게 잘해서 내가 진짜 원하는 학교와 내가 원하는 목표의 공부를 내가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믿음을 스스로에게 매일매일 주시고 응원하면 저는 꼭 그 원하시는 것들을 다 이룰 수 있을 거라고 네.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꼭 제가 응원을 계속 하고 있을 테니까 네. 그 응원의 결과가 나오려면 한 2년 정도 기다려야겠네요. 그렇죠. 그럼 그때 이제 또 저희 나우에 연락 주시면 네, 꼭 연락 네, 그때까지 제가 좀 이 자리에서 있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할 테니까요. 네. 그렇게 저희 해보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사연자분이 진서양이 지금 듣고 싶은 음악 하나 추천해 주시면 제가 추천곡으로 틀어드리겠습니다. 아, 저 그 오픈오프의 춤 틀어주세요. 아, 오픈오프의 춤. 알겠습니다. 오픈오프 좋아해요? 엄청 좋아해요. 오, 오픈오프 오케이. 그러면은 오픈오프 노래 틀어드릴 테니까, 오늘 저는 사연자분께서 생일이라고 하셔서 택에 생일 축하요라는 노래를 가지고 왔는데, 제가 네. 추천해드리는 노래 들으시고 오늘 생일 마무리 잘 하시고요. 또 제 추천곡 네. 이어서 진서님께서 골라주신 오픈오프의 춤도 이어서 듣고 올게요.
나는 널 생각해 아니 사실 하루 종일 난 널 생각해 You know everything every night so sensitive I give you two one more time hey 있을게 너의 옆에 있어줘 넌 나의 muse 우스나의 꿈을 가득 채운 너의 모습 post I take a picture of you 우리는 춤을 출 거야 그리고 새로운 세상을 볼 거야 다른 애들은 CC에서 넌 아마 이어폰을 끌고 내 노래를 듣게 될 거야 밤새 내 노래 안에서 쉬어도 돼 너가 없었으면 이 노래도 없게 너가 없으면 이 노래는 없지 Baby 그러니까 춤을 추자 밤새 yeah. Late at night I think of you Baby late at night Cold Night. 네, 안녕하세요. 네, 채팅창 한번 읽고 갈 텐데 그 뭐지? 우선 생일을 다들 월요일로 왜냐면 나는 월요일이 생일이 아니냐고 많이들 하시는데 그 월요일이 아니어도 괜찮으니 생일에 있었던 뭐 일이든 뭐 앞으로 있을 그리고 생일이셨던 분들 다 축하드리고요. 저는 5월 10일입니다. 저는 생일이 5월 10일이고 어쨌든 네 오픈오프를 좋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도 오픈오프 너무 좋아합니다. 오픈오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좋은 때가 되면 알게 되지 않을까요 모두. 저는 이렇게 늘 아무 말도 안 하네요. 향수도 말씀해 드린다고 하고 막 말 안 하고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장난을 좀 좋아합니다. 네. 어쨌든 네 번째 사연 가볼게요. 쿨디 안녕. 제 꿈 이야기 들려드릴까요? 당신이 꿈에 나왔습니다. 꿈에서 같은 학교였는데요. 어머나 이게 뭐야. 복도에 기대서 노래 연습을 하고 계신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같은 반이었는데 점심 먹고 올 때까지 엄청 기다렸더니 옆에 전지우 씨와 아이유아 씨로 추정되는 멋진 사람을 양옆에 끼고 너무 멋있게 우는 거예요. 눈물이 나는 거예요. 꿈에 나와줘서 감사합니다. 그 뒤로 더더 좋아합니다. 꿈을 꾸고 난 이후 콜드나인 애청자가 되어 사연들의 멋진 말씀들을 듣고 좋은 힘을 얻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콜드 팬들끼리 알 수 있는 암호 하나 만들어보는 건 어떨까요? 학교 가서 오늘 운동장 모래가 많이 움직이네. It's a baby baby야. It's a baby baby야 라고 하면 슬며시 다가와서 예 우리 관계는 계산적일 필요가 없겠구나 하는 친구가 생기겠죠? 하하. 아 그리고 오늘 진상씨에게 사랑한다고 했나요? 앞으로 등 돌리는 일 생기지 않도록. 이분 뭐죠? 아무튼 매주 재밌는 생방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건이 된다면 제 꿈에 한 번 더 나와주시고 산타콜드 사랑해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제가 볼 때 이거 약간 놀리는 것 같은데 놀리는 거 아니에요. 이거 솔직히 놀리는 거고 보면은 꿈 얘기 해드릴까요? 하면은 사실 이게 뭐 진짜 꿈인지 아닌지 꿈이 아니어도 그냥 아무 말이나 약간 아무 말이나 적으신 느낌인데 아닌 거죠? 진짜 꿈 맞죠? 이거 뭐 증명이 안 되니 이게 전지우 씨, 아이와 씨로 추정되는 멋진 사람을 양옆에 끼고 어쨌든 진상 씨에게 사랑한다고 했나? 이거는 좀 이상한 질문인 것 같고 골드는 사연의 주인공처럼 꿈에 누가 나왔던 이상적인 기억이 있는지 글쎄요.
이것도 잘 모르겠고 고등학교 올라가는 새학기에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는 팁이 있다면? 저는 뭐지?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는 거 별로 안 좋아했었어가지고 이거는 패스. 저도 잘 몰라요. 저는 어릴 때부터 좀 친했던 친구들이랑만 계속 놀고 말 안 걸고 계속 혼자 조용히 있고 친한 친구들이랑만 계속 얘기하고 이랬어가지고 저를 막 다들 많이 좋아하진 않았던 것 같은데. 아, 이분이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신다고요? 사연자분이? 사연자분이 고등학교 올라가신다니까 믿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꿈 꿀 수 있죠. 어떤 상상력이 풍부하니까. 그러면 콜드 팬들끼리 알 수 있는 암호 하나 만들어보면 어떨까요? 저는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가지고. 그러니까 모래알이 뭐였지? 그러니까 오프라인에서 만났을 때 모래알이 오늘따라 웨이비 베이비 하다고 하고, 아, 콜드 팬인 걸 알아들을 수 있는 암호. 아, 죄송합니다. 제가 이해력이 좀 난해해가지고 이번 사연이 제가 볼 때 여태까지 사연 중에 가장 어떤 공상과학적인 느낌? 뭔가 읽으면서 바로 이해가 안 되는 거 되게 오랜만에. 이거 여러분들이 직접 봐야 되는데, 텍스트로 제가 읽으면서도 내가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되지?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아무튼 굉장히 귀여운 사연이었습니다. 암호를 알 수 있는 암호, 뭐가 좋을까요? 근데 뭐 얘야 넌 계산적일 필요가 없겠구나. 이거 아주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우리 관계는 계산적일 필요가 없겠구나. 이거 좀 귀여운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제 노래 가사 이거 맞죠? 그거인 거죠? 순간 헷갈려가지고 마음대로 가사. 예. 오케이. 그러면 새학기 때 딱 이런 식으로 해보는 거, 이분이 제안하시는 거 좋은 것 같은데. 아, 모르겠어요. 이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이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 솔직히. 여러분이 원하시는 암호 아이디어 좀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잠시만요. 너 갤럭시 아들 아니? 갤럭시라고 하면 아들이라고 하기. 너의 강지는 너를 좋아해. 오늘 날씨 좀 콜드하지 않니? 친구 안 생기는 거 아니냐고 사람들이. 파랑해. 파랑해 되게 귀엽네요. 제가 왜냐면 파랑색을 진짜 좋아하고, 그래서 제가 파랑 하트를 자주 쓰는데, 그리고 첫 타투가 블루기도 했고, 예. 그렇습니다. 파랑해 아주 귀엽네요. 어쨌든 수학이 와르르. 강쥐. 어쨌든 네, 많은 분들이 아이디어를 쏟아지고 계시는데, 혹시 진상이니? 혹시 진상이니라는 질문도 있네요. 너 혹시 진상이니? 이렇게. 오케이. 블루라이트 켜줄래? 타투 색깔이 블루가 아니고 텍스트로 블루를 저는 적었었습니다. 네. 진짜 채팅이 너무 다 귀여워서. 아, 여기 서현 씨가 오늘 이 사연 보내주신 분인가요? 여기서 공상과 고마워요, 좋은 말씀 3개 드릴게요. 아, 웃기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볼 때 안 웃긴데 웃기다고 하는 거 맞죠 지금? 저 이런 거 다 볼 줄 압니다. 저 이거 다 놀리는 건 거 알아요. 여은? 여은이. 네. 어쨌든 또 이런 꿈 꾸면 저를 또 기억해 주시고요. 그러면 꿈에 대해 이야기가 나와서, 저는 수민 씨의 In Dreams 그리고 후디의 Your Eyes 이렇게 두 곡 골라봤는데요. 노래 듣는 동안 채팅창으로 저희끼리 알 수 있는 암호 아이디어 계속 올려주시고, 두 곡 이어서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제가 추가로 채택해 보겠습니다. 아, 정말 많은 분들이 정말 무슨 거의 열띤 토론을 막 하시면서 굉장히 많은 아이디어를
정말 귀여운 아이디어를 많이 내주셨는데 놀리는 분들도 많은 것 같고 너 20학번이야 라고 하신 분도 있고 탑콜공원 자꾸 근데 제가 볼 때는 되게 좋은 거는 파랑에도 진짜 좋고 콜드브루는 이제 커피 그거니까 콜드블루 이렇게 콜드하면 블루가 이렇게 딱 연상되게 하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팬분들을 뭔가 그렇게 불러야 되나 싶기도 하고 네 굉장히 좋네요. 어쨌든 다 잘 읽었고 제가 계속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의 마지막 사연을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미대 입시생 고3입니다. 콜드님 노래를 들으면 위로받는 느낌이라 오랫동안 쭉 콜드님을 좋아하고 있어요. 매주 콜드나잇을 챙겨드는 건 물론이고 지금도 사랑해줘를 들으며 사연을 적고 있어요. 아직도 오프온오프 12시 4분을 들으면 처음 실기대회에 나갔을 때 긴장한 마음을 달래려고 그 노래를 들었던 기억도 나고요. 제 고민은 이 지긋지긋한 입시의 굴레에서 벗어나기까지 1년이 채 남지 않았지만 막중한 책임감을 가져야 하는 어른이 되기까지도 제 1년이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 마음도 모르고 야속하게 빨리빨리 지나가는 시간이 밉기도 하고요. 콜리님은 10대 끝자락에서 어떤 마음이 드셨나요? 또는 20살이 되셨던 해에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있으세요? 마지막으로 응용미술학과 21학번. 아니 근데 이걸 누가 21일 아 2일이라고 누가 이러면은 그러니까 20학번은 진짜 알겠는데 이거는 보자마자 21학번 같이 보이는데 어쨌든 이 2일학번이 되고 싶은데 응원해 주시면 더 열심히 해서 꼭 합격하겠다고 약속할게요. 합격증 들고 콘서트도 갈게요. 노래해 주셔서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30회 축하드려요. 30회, 300회까지 가장. 아, 네. 이렇게 사연 보내주셨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0학번은 제가, 아, 오케이. 20학번을 왜 그렇게 읽는지. 근데 21학번은 이게 좀 느낌이 이상해요. 제가 21학번을 처음 읽으려다가 21학번이 낫지 않은데, 아, 21학번은 좀 이상한 것 같고, 그냥 학번이라는 걸 없애죠. 그냥. 대학교 그냥 학번 같은 거 다 없애고 어쨌든 네 그러면 콜리님은 10대 끝자락에서 어떤 마음이 드셨는지 글쎄요 저는 나름대로 저도 되게 비장하게 10대 마지막을 못 냈던 것 같은데 저는 어릴 때부터 진짜로 곱씹으면서 기다렸거든요. 19살에서 빨리 20살이 되기를. 왜냐면은 저는 그냥 너무 답답했어요. 막 아 왜 내가 학교를 가야 되지? 약간 이거부터가 의문이었고 저는 그 어릴 때부터 그게 너무 의문이어서 도대체 내가 왜 학교를 가야 되지? 이 생각이 너무 많았고 도대체 내가 왜 학원을 가야 되고 내가 왜 하고 싶지 않은 공부를 해야 될까를 늘 의문을 가지고 계속 물어보고 저 거기를 왜 가야 되죠? 제가 왜 아침에 와야 되죠? 약간 말도 안 되는 거죠, 사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몇 번이나 이렇게 여쭤보고 선생님들한테도 엄마한테도 그렇고 굳이 가야 되나 학교를 그랬는데 당연히 뭐 바뀌지 않으니까 이 시스템이 그래서 그냥 꾹 참았죠. 꾹 참고 아 내가 진짜 성인이 된다면 저한테 성인의 기준은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그냥 뭐 딱 20살이 된다고 성인이라기보다 일단은 어쨌든 사회로 나갈 수 있는 어쨌든 나이가 되면 나가서 내가 주체적인 삶을 살 수 있게 삶을 개척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이 시스템 안에서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나기가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학교 안 가고 뭐 안 할래요. 대신 밥은 먹어야 되잖아요. 집에서 잠도 자야 되고 그렇게 이렇게 제가 받는 건 다 받는데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기는 어렵죠.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지금은 이제 저의 주체적인 삶을 저는 살고 있고 그러면은 이제 저의 하루는 온전히 저의 것이고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게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단순히 스무 살이 빨리 돼서 내가 뭐 술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돼야지 어른이다 이거보단 빨리 나의 일, 내가 하고자 하는 일과 내가 살고자 하는 하루와 내가 살고자 하는 인생을 살 만한 사람이 돼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지금으로부터 한 7년 정도 그렇게 산 거죠. 그러니까 저도 한 이제 최근 2, 3년이 그나마 저한테 가장 주체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주체적인 삶을 사는 시기는 다 각자 다른데 굉장히 그걸 계속 쫓는 게 전 좋은 것 같아요. 뭔가 꿈을 꾸는 이유도 결국은 꿈을 꾸는 이유가 그거 아닐까요? 뭔가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싶은 게 꿈인 거잖아요. 사실 그게 뭐가 됐든. 예. 네. 그게 딱 뭐 직업의 꿈 이거보단 꿈이 실현되기 위해선 주체적인 삶이 실현돼야지만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진짜 19살 그리고 진짜 더 어릴 때부터 상상하던 삶을 지금 그대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원하는 시간에 일하고 대신 하고 싶었던 일이어서 퇴근이란 개념이 없고 주말도 없지만 너무 즐겁고 그래서 일이 더 일이라기보다 좀 이렇게 재밌게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지치지 않고 좋은 에너지로 일을 하고 그만큼 또 좋은 일이 또 생기고 이런 거 아닐까요? 그래서 사람마다 어른에 대한 정의가 다른데 콜드에게 어른은 어떤 의미인지라고 이렇게 여쭤보셨는데 저는 딱 이런 것 같습니다. 어른이라는 것은 주어진 자기의 인생을 이제 온전히 자기가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게 네. 그래서 미대 입시를 준비하시고 계신 사연자분과 일단 오프온오프의 문 12시 4분을 같이 들으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시저의 20 something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20이라는 나이에 대해 기대하는 부분도 또 걱정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지금 열심히 스스로를 갈고 닦고 다지는 만큼 조금 더 단단해질 거라고 믿습니다. 저도 응원하고 있을게요. You're listening to Cold Night. 오늘같이 있어줘 하늘 위로 떠오르 저 달을 보면서 우릴 수 없는 밤은 헤엄쳐왔어 너와 나의 심장 소리가 너무 커 잠자던 새들도 날아가 버렸어
건데 마지막 사연과 추천곡들까지 다 듣고 왔는데요. 오늘도 생방송으로 진행된 콜드나이 30회 여러분들 오늘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는 우선 특별한 30회 이벤트까지 받고 너무 감회가 새롭고 우선 채팅창에서 많은 분들이 웨이비 특집 얘기를 하셨는데 이거 정말 재밌을 것 같아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예를 들면 미대 입시생분들 아니면 뭐 디자인 관련 사연들도 많이 보내주시면 이거는 이제 혼노 디자이너님과 함께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 뭐 프로듀서들, 래퍼분들 이렇게 다양한 분들 뭐 영상 하시는 분들도 있어도 되고 그럼 제가 뭐 여문진 감독님 뭐 카키 아이오와 지우는 같이 한번 너무 하고 싶은데 지금 캐나다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한번 특집을 만들어 볼 테니까요. 그 웨이비 내부의 그런 아티스트들과 관련 있는 어떤 사연들을 많이 보내주시면 저희 작가님이 잘 취합을 해주셨다가 특집을 한번 만들어 볼 테니까 네,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그러면 오늘 30회 생방송에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는 다음 주에도 재미있는 방송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올리비아 딘의 크로스워즈 같이 들으면서 인사드릴게요. 저는 콜드나잇의 콜드였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잘 자요. 콜드나잇.